시덥 지난 이야기에 기갑부두 두 개를 먹어 엄청난 금화를 획득한 시덥 본거지로 복귀하여 즉시 기갑부두 두 개를 추가한다. 그리고 골드로저도 못 두를 대포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날아오르라. 수중기지 가서 중형 대포알 잔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쳐맞는 거야. 아, 탄약상자. 야, 오랜만에 왔다. 아, 이 중형 대포만 말았구나. 어, 잠깐만, 여기 벽 뚫려있네? 왜 뚫려있지, 여기? 막 자원상자. 아, 맞아. 여기도 보석이랑 많지? 발파 영화야. 오, 바로 만들자. 1961발. 오케이. 이것까지 넣으면, 발파 영화야, 1161개. 자, 이러면, 4010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류에서 수류탄을 거의 8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발파 영화약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이도쿠. 박격포탄도 한 500개 만들 수 있어. 와, 지렸다. 자, 보면, 발파 영화약 재료가 보석, 소금, 유기물 반죽, 크리스탈,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싼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4개나. 근데 저는 이 발파용 화약이 무려 4,000개 있다는 거. 대형 대포 타나라 옮기자. 위에서 아래로 옮기는 건 쉬워. 가자 서바. 나카이 신. 가자. 가자. 아, 이거 가능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옮기면 돼. 이렇게 옮기면 돼. 이렇게 옮기면 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편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자, 요렇고로 59발 일단 충전. 다른 침대로 여행해서 다시 올라가면 돼. 이런 식으로 옮기면 매우 편하지. 자, 대형 대포 탄알 때리 박자. 579발. 420발 넣고, 일단은 가져온 금화 다 넣고, 망금화. 얘들 잘 먹는다. 아주 잘 먹는다, 진짜. 우리 내 식구가 되면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이들이. 그리고 우리 곡식 자장고는 집 안에 있어서 털릴 위험도 적어. 옳지. 옳지. 자, 첫 번째 대포기지에 이어서 두 번째 대포기지도 지을 건데 저쪽에 있는 영토 클레임 타워 범위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조금 더 앞으로 전진 배치하려고 합니다. 최고. 요즘 세우면 될라나? 일단 설치. 저 끝까지만 다 닿으면 돼, 저 군도. 어, 다 닿는다. 아, 일단 여기 설치하고 이런 느낌으로 육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사각으로 이렇게 다시 깔고 빈자리는 삼각으로 메꿔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세운 집 토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일단 석재로 토대는 다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짓지 말고 한 칸 더 옆에 이렇게. 자, 요렇게. 그럼 이쪽 라인은 어떻게 막느냐? 삼각으로 막으면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일단은 바닥 완료. 자, 그리고 일단 1층 벽은 일반 벽으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해서. 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지었으면 석재 지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삼각 지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붕으로 막는 이유는 이 토대가 무너지면 위에 있는 것까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부술거리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석재지붕을 또 이어서 이렇게 토대를 가리는 거예요. 요런 데는 이제 안 막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 위에가 석재 삼각지붕이라서 그런데 요런 데는 석재 절반 계단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토대가 또 가려지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깔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들어와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저는 전부 다 석재 벽 출입구로 이렇게 막아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5층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층부터는 한 칸 더 넓혀 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지었고 이 석재 벽 절반을 이렇게 붙이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쪽에는 포클건을 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는 삼각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요런 형태로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요런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석재 천장 절반을 깔아 놓으면 대포를 더 전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포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하나 설치. 이게 내가 딱 중간에 설치하는 그런 병이 있어. 딱 요 중앙에 설치를 해야 돼서 더 힘들어. 어우 짜증나. 그 화딱지 나는 거 있잖아. 그 미세하게 조정하려고. 자 일단 그러면 5층까지 허클건 작업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 힘들다. 자 그리고 이 꼭대기층은 대형대포로 모두 깔아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 대형대포 설치. 꼭대기층은 넓어서 대형대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 뒤쪽 라인 이쪽은 어차피 배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퍼클건으로 깔아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와 힘들다. 이름을 지으려는데 이제 더 이상 이름이 고갈이 됐습니다. 더 이상 쓸 이름이 없어요. 바로 그냥 얼굴만 딱 보고 그냥 바로 느껴지는 느낌대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오매불망 막 기다리는 느낌? 애가탁 상처를 잘 받을 것 같이 생겼어. 상처 주지마. 자기가 뭔가 정말 잘생겼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잘생기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이야. 착각이었어. 그때 그날 왜 그랬어 나한테? 약간 요런 느낌? 서운해. 뭔가 그때 실수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려. 이불키. 아, 근데 이름 짓는 거 왜 이렇게 재밌냐 은근히. 굉장히 여성스러워 표정이. 풍냐. 아, 좀 살기 싫은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안 돼. 기운내. 그때 걔 좀 너무했어.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해. 약간은 관종같이 생겼어. 관심 좀 줘. 아 진짜 걔 짜증나. 걔 그때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요런 느낌. 너 그러지 마. 약간 어른스러운 표정이야.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느낌? 꼰대. 아이고 바다가 파랗다. 약간 요런 느낌? 발라드 좋아. 이 아저씨 표정 보니까 부끄러워 지금. 부끄러워. 캄보디아 약간 요런 다큐 보면 나올 것 같은 아저씨거든? 현지 가이드. 약간은 눈총을 주는 것 같아. 약간 눈치를 주는 것 같아. 눈치. 야 왜 눈치 주고 그래. 그러지 마. 약간 요런 느낌? 냅둬. 얘네 왜 그래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아저씨가 아 냅둬. 약간 요런 느낌. 약간 한 발도 안 놓친다는 표정? 에이 이 아저씨 약간 수다 잘 떨 것 같아. 따지니 어 그럼 옆집 애순이는 어떻게 됐대? 약간 이러면 이제 아저씨 야 나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서 결혼을 했대 말았대. 아 집중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혼을 했대. 아 집중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야 이 개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 세상의 진실을 알아버린 느낌. 진실 깨우쳐. 어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엄청 가부장적인 옛날 그 아버지 느낌. 허접한다. 탐정 같은데 약간 생긴 게? 움직이면 다 범인.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다 범인이야! 아 근데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지우니까 애들이 더 정감이 가는데? 박격포랑 다 설치 가자. 그 남자의 속사정. 뒤끝 있어. 호호 뒤끝 있어. 자 꼭대기층 올라왔고 박격포 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설치. 그리고 벽으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얘는 삼각으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삼각 지붕으로 이렇게 지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막았으면 그냥 석재 지붕만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완성. 어 잠깐만 박격포가 우리 집 위에도 때릴 수 있나? 최대한 높게 올리면? 어, 안 닿는구나 이렇게 높은데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이야. 자 이쪽에 제1 대포기지가 있죠. 드디어 제2 대포기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벌써부터 그냥 스케일이 압도가 되죠. 여기 근처 그냥 지나만 가도 바로 끔살인 겁니다. 자,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문이 일단 이렇게 이중 보안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층이 있는데 1층에는 이제 선박 자원상자, 대장간, 장롱, 침대 그리고 선박 탄약 상자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선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요. 허클건도 이렇게 쏘지만 이쪽 라인은 대포도 이렇게 쏴줍니다.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이쪽은 이제 이렇게 대형 대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배를 가장 먼저 사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뒤쪽 라인은 어차피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퍼클건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박격포탄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오는 배에 대한 견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박격 포탄을 잡고 있어도 요 위에 지붕이 저를 지켜줍니다. 자, 이 지붕도 3중이라서 저를 공격하려면 요 맨 위에 있는 지붕을 뚫고 그 안에 또 지붕이 있어요. 요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요 천장을 뚫어야지만 저를 상대도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요런 느낌 살벌하죠. 그냥 제가 과거에 그랬듯이 이쪽 동해 라인으로 누가 들어온다 하면 이 수많은 대포들이 바로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최전방에서 저희 펜트하우스를 수호해주는 선원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저희의 이 제2대포기지가 뚫리게 되면 그래도 저쪽에 저희 제1대포기지가 지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펜트하우스는 3중 보안 시스템입니다. 지렸다! 어떻게 뚫을래 얘들아. 나 이렇게 발전했다고.